볼 뽑아내고 빠져들어갑니다. 자, 김병호 아, 계속 네. 쳐들어요. 김병호 중앙쪽으로 잘 올려줬습니다. 터치! 이재철! 아, 잘 때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 패스가 쉽진 않았거든요. 뒤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터치까지 하고 때리기까지는 정말 어려운데 네. 아, 절묘했어요. 김병호 선수의 완벽한 패스였고요. 말씀한 패싱 이후에 정교한 슈팅까지 이재경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자, 이제 무릴런데요. 자, 한 방이 필요한 양팀입니다. 자, 뒤에서 올려줬습니다. 자, 뒤쪽인데 백팀인데요. 백팀이고 슛! 듣고 이게 한 방이죠. 타격도 스트라이크의 마무리입니다. 와. K리그 신곡 골을 터뜨립니다. 야, 매트 비크 이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겟도 스트라이크잖아요. 네. 그렇죠. 야, 1m 97, 2m에 가까운 장신인데 이걸 해결하네요. 발로는 어때요? 이야. 오, 수비규 좋아요. 성태, 하루세 위치. 체코 주고 다시 아 왼발로 예수가 축하합니다. 골이 터졌습니다. 우왕 세 번째 골. 야, 아, 이 역습은 그야말로 정석입니다. 일류첸코 여기서 사실 손민규 선수가 너무 잘 뽑아줬어요. 네, 보세요. 완전히 그랬잖아요. 골킵 하나 두고 선택 국 열어주고 반대편 다시 주고 여기서 그냥 지나갔고. 야, 이거 되게 정석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박주영 선수를 투입한 서울이 어떻게 득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스루패스 조영욱 자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럼 왼발로 좋아요. 박주영 연결 박주영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라인을 넘어갔을까요? 무심히 아, 이게 박주영의 왼발슛 기가 막혔는데요. 그걸로 보이는데 안쪽에 네. 맞고 골이 득점이 된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박주영 선수의 동점골로 결정이 됩니다. 호광민이 발맞고 자, 중원에서 볼을 빼내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는데요. 한겨원 자, 연결했어요. 이동국 연결했어요.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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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광주 예선 뛰었던 적이 있어요. 광주 상무 시절에요. 예. 멀리 걷어냈고요. 야, 이걸 골키퍼의 패스였어요. 이영수 선수가 걷어내면서 좀 앞쪽으로 봤는데 이걸 컨트롤 해냅니다. 그 이쪽에서 보니까 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는데 네. 이야, 대단합니다. 일류첸코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앞으로 아, 지금 일단은 VAR 사인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득점으로 기록이 됐지만 스타니슬라브 일류첸코의 일단은 멋진 슛 그리고 득점인데요. 이번엔 안태현이 앞쪽으로 붙여놨습니다. 권한규가 오, 저 또 이겨요. 자, 오세훈, 오세훈 들어갑니다. 점이 여기가 식기도 전에 아 여기서 아 여기 패스가 권한규 선수의 클리어 장면이 1차적으로 좀 아쉬웠네요. 그러니까 이 강상우의 침투를 권한규가 차단했을 때 차단하는 움직임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클리어가 아쉬워요. 아, 힘으로 그냥 네. 여기서 창내와의 몸싸움을 이겨냈어요. 한번 밀고 들어가서 예. 창내와의 힘싸움. 물론 오세훈 선수가 조금 앞서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앙쪽 또 차단한다 갑니다. 헤더 패스 터치 패스 첫터치가 만들어냈습니다. 최영준의 패스 인류축구 첫터치 보십시오. 이야 대단합니다. 본인이 달려들어가는 흐름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터치가 나왔고 이야 그것은 인류축구의 지금의 터치와 슈팅은 인류입니다. 고승범 중앙전 스루 패스 잡아주십시오.
경기. 다시 한번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김민우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 2가 됐습니다. 자, 김태환. 김태환 속도 붙였습니다. 꺾어주면서 크로스. 유니어 가슴으로 떨궈 놓고 휴! 죽었다 풀었다 하면 크로스로 올리니까 예. 성남 수비의 대형이 좀 흐트러졌고 네. 거기 장면에서 쿠피소 지금 이태희 선수가 넘어지면서 주니오 선수에게 준 패스를 아 이걸 놓치지 않고 그 전까지의 크로스 상황에서의 수비는 앞으로 나가면서 걷어내는 헤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긴 것 같거든요. 강상희 선수로서는 잊지 못할 전반 45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주면서 김대원 이어갑니다. 김대원 이어갑니다. 김대원 그냥 오른발! 외롭게 응원을 펼치고 있는 빅토와 리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한번 긁고 들어가면서 김남춘을 앞에 놓고 그대로 이번에는 강력한 오른발 오늘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정말 확실하게 오늘 김대원이 그라운드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역시 슈팅 타임이 지금 컨디션이 좋다는 게 반 박자 또 한 박자 이상 빠르게 네. 김남춘 선수가 앞에 있는데 자 들어서면서 세징의 페이스 자 들어갔는데요 자 반사체 네. 세징에가 또 한번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도 거의 대응이 못했어요. 여기서 일단 세징에가 들어오면서 패스링을 잘 됐고요. 이어서 에드가도 최대에서 이제 들어가도 세징에 선수를 잘 바라보면서 에드가 선수 저 190cm가 넘는 장신인데도 이런 골 컨트롤 한번 보십시오. 예. 네, 세징에 선수의 선수는 오늘 경기 정말 최고의 조연이었고요. 아, 노루 패스 에드가 대한 대한 반대 대한 반대 3대 완벽한 외곽골 대한이 서울전에 이어서 무원점까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그리고 세리머니까지 안정적인 타구를 놓고 있네요. 자 김재원의 노루 패스에서 시작됐고 에드가 대한 그리고 오른발로 야. 강력한 반대 정말 내가 벌 같은 슈팅입니다. 아 오늘 슈팅이 정말 시원한 슈팅이네요. 모두가 자 대한 선수의 이러면 서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가야 돼요. 밀고 갔어! 조용욱에게 득점! 한 골만 합니다. 스코어 3대 2! 이런 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곧바로 그런 모습이 조용욱의 날카로운 슈팅에서 와, 나옵니다. 엄청난 슈팅입니다. 대단한 득점이고요. 네. 득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그동안 답답했을 정승원의 패스 돌아섰을 때 기간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록킹에 걸릴 수도 있는 위치라고 봤는데요. 김대원의 자신 있는 슈팅이 수비 두 명을 통과하는 게 들어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왼쪽에서 낮게 아 이게 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펠리페 돌면서 간다. 아 여기서 정태욱 선수가 좀 비틀어지면서 크로스를 허용했고요. 펠리페의 슈팅 완벽했고요. 네 다시 한번 따라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립니다. 그러네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쪽으로 찍어 차주면서 맞았어요.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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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경기 매경기 득점포 쌓아가고 있는 주니어입니다. 정확하게 주니어 쪽으로 한 명을 완벽하게 접었죠. 권세과 따라붙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정태훈 선수를 바디페인팅 이후에 제쳐냈고 네. 여기서도 침착하게 왼발로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일단 가슴으로 잡아놓고 왼발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주니어는 자신의 벌써